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펌입니다. 돈이 불어나도 모자랄 판에 금융사기로 노후 자금을 날려먹는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평생 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소중한 노후 준비 자금을 단한 번의 실수로 홀라당 날려먹는 것이 바로 금융사기의 특성 중의 특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천만 다행히 날려먹은 금액이 노후 자금의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질라진 물건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그 자잘한 사기와는 달리 금융사기는 상대적으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노후 3대 리스크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어떤 유혹에도 한눈 팔지 않고 살아왔는데 무슨 도깨비가 씌었는지 의심도 하지 않고 그 큰돈을 덥석덥석 집어서 사기꾼 놈들에게 건네줍니다. 뭐 언제나 사고가 나려면 또 그렇게 허망하게 나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금융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기꾼 놈들이 왜 우리 중장년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지, 그리고 대체 어떤 놈들이 사기꾼으로 돌변하는지, 금융사기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알아두시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년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자들 중 5,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합치면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40대까지 합치면 66%까지 올라가고요. 50대 이상인 중장년층들은 사기 피해를 입어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신고하는 비율이 낮은 편임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더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50대 이상인 중장년층들입니다. 연구 논문에서는 이들을 중고령자라고 불렀는데 저조차 이렇게 부르기는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가 고령자라는 그 분류에 들어가야 됩니까, 벌써? 고령자라.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야 하여간 논문에서는. 저는 여기서는 중장년층이라고 할 테니까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중장년층이 아니라 50대 이상인 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영상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층이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좀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약점인 동시에 사기꾼들에게는 그 표적으로서의 아주 매력적인 점이 아니겠어요? 중장년층이 금융사기꾼들에게 매력적인 이유. 첫 번째, 다른 연령층보다 여유자금이 풍부하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50대들의 가구당 자산 보유액은 4억 9,354만 원이고 60세 이상은 4억 2,026만 원으로 40대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은퇴를 해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받았거나 정기적으로 연금 등을 받고 있으니까 중장년층들은 여유자금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어요. 현금 자산이 많다는 거죠. 중장년층이 금융사기꾼들에게 매력적인 이유 두 번째, 은퇴자금 부족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입니다. 중장년층들은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준비해 놓은 은퇴자금이 기대 여명에 비해 부족해서 노후 빈곤의 직면에 있습니다. 기대 여명?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미처 알지 못한 노후에 관한 다섯 가지 진실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정도쯤은 알아야죠. 노후 빈곤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년층들은 여유자금을 불릴 곳으로 은행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투자 관련 전문 지식이 없다는 점이고 사기꾼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돈을 빼먹게 되는 겁니다. 중장년층이 금융사기꾼들에게 매력적인 이유 세 번째, 금융정보 검색이 어렵다.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들은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공부가 필요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쉬운 일은 아닐 뿐더러 또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정보 검색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 중장년층들에게는 자산관리를 위한 그 대안적 투자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정보 검색은 전 연령층, 성별, 교육수준, 소득, 결혼 유무, 자산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금융정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 정치 뉴스 검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금융시장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지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펀드나 파생금융 상품 등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만 믿고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뭐 이런 생각에 그냥 큰 돈을 덥석덥석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잘해준다니까. 요즘 한창 시끄러운 라임 사태라는 것도 소위 금융 전문가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아 일반 투자자들이 1조 원 이상을 날리게 된 사건이잖아요. 요즘은 사기꾼이라고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그럴듯한 직업 갖고 있는 놈들이 사기를 치니까 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중장년층이 금융사기꾼들에게 매력적인 이유 네 번째, 심리적인 약점입니다. 사기꾼들은 나이 들면서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하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척하며 친분을 쌓아 상대방을 믿게 한 뒤에 뒤통수를 치는 그런 전통적인 사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어리숙하고 순진하고 쓸데없이 사람 잘 믿고 배운 게 부족한 사람들만 사기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사기를 당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기당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특성은 좀 더 다릅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특성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투자 결정을 확신하고 그래서 큰 수익을 낼 것이라고 믿는 성향이 강한 자기 과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직장인보다는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이런 자기과신 성향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금융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리숙해서 못 배워서 순진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우리들의 약점을 이제 알아봤으니까 사기꾼들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홀려서 주머니를 열게 하는지 한번 휙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기범들이 우리의 마음을 홀리기 위해 하는 말 첫 번째, 수익성과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은 함께 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금 100%는 보장되시고요. 고수익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이런 말로 유혹을 하죠. 이 말은 마치 마음껏 먹어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약이다. 이렇게 사기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익성이 좋으면 그만큼 비례해서 위험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금융사기범들이 우리 마음을 홀리기 위해 하는 말 두 번째, 희소성을 강조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지금이 초기니까 빨리 투자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든지 하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죠. 아주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판단력을 흐려놓습니다. 금융사기범들이 우리 마음을 홀리기 위해 하는 말, 세 번째, 신뢰성 있는 회사명과 직함을 사칭합니다. 그럴듯한 회사명이 새겨진 명함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직함. 여기에 더한다면 잘 꾸며진 사무실도 있습니다. 거칠애로 신뢰를 얻는 거죠.
요즘은 대형 금융사라고 해서 고객들에 대해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금융사라고 해서 100% 신뢰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사기범들이 우리 마음을 홀리기 위해 하는 말, 네 번째, 남들도 투자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미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보여주거나 또 투자 권유에서 고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뭐 감사 메시지 같은 것도 보여주고요. 또 어떤 이는 상담하는 자신이 함께 투자를 했다며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무실에 가면 뭐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모두 다 설레이거나 행복한 얼굴들입니다. 여기에는 빠짐없이 바람꾼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금융사기범들이 우리 마음을 홀리기 위해 하는 말, 다섯 번째, 공포심과 경쟁심을 유발시킵니다. 가뜩이나 미래가 불안한데 노후빈곤에 대한 공포심을 더욱더 심어줍니다. 확장시키는 거죠. 남들은 벌써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망설이고만 있냐? 그렇게 망설이고 살았으니까 지금 이 꼬라지로 사는 거다. 이거 투자 안 하면 앞으로도 인생이 계속 뒤쳐져 살 거라는 그런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아, 또 우리는 또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민족이니까요. 그죠? 자극받으면 또 자극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누가 이렇게 등쳐먹는 사기꾼으로 돌변하는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당연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서 또는 우리가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상담받게 된 그런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45%입니다. 지금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학교 동창까지 포함한 친구로부터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무려 28%, 직장 동료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14.8%였고, 일가 친척이 8.7%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우리 돈을 노리고 있는 금융사기꾼들로부터 둘러싸였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익이다, 너한테 알려준다, 원금이 보장된다, 아주 달콤한 말로 설명을 해주는,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심을 해봐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원리나 이론들을 아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둑한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 여유 자금을 투자할 때는 은행은 물론이고 이름난 증권사나 투자운용사의 그 컨설턴트마저 믿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금융이론과 기술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상품들이 넘쳐납니다. 그 화려함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기 일쑤입니다.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함께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 진실을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